한 말씀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꼴랭이 에이프리 안녕하세요. 에이프리입니다.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에이플은 근접 매력 나은입니다. 아, 에이틴. 아, 좋아요. 또. 안녕하세요. 에이플의 미소천사 레이첼입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에이플의 반짝반짝 빛나는 채경입니다. 아, 우리 채경이야. 네. 네. 안녕하세요. 에이플의 솔직한 보이스 채원입니다. 채원이야. 그래요. 에이프릴의 다람쥐 에나입니다. 아, 우리 다람쥐. 네, 안녕하세요. 에이프릴을 발견한 하지 마매 진솔입니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먼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인터뷰를 나누기에 앞서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었죠. 아,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드림낙서를 올려주시면 원래 한 분을 추첨해서 에이프릴 여러분들과 사진을 찍게 해드리겠다 했는데 아주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분을 한번 선정을 해봤어요. 한 분 더 해서 당첨되신 분들께는 사진과 함께 또 우리 사인 CD와 네, 또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명 아이디를 말씀드릴 테니까 안전하게 이쪽으로 제 기준으로 했을 때 무대 좌측으로 나와주시면 잠시 후에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아이디 우리 나은 양이 발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소리? 소리! 띠띠띠 063 권소리야! 권소리야! 아셨나요? 아, 소리야. 전편에 계신 것 같고 네. 자, 남은 한 분 역시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SM030602 승민이 유승민! 네. 너무 뒤집어서 지금 너무 예쁜 거예요. 네, 이쪽으로 안전하게 내려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층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 두 분 모두 당첨이 되셨는데 1층에 계신 분들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많이 서운하세요. 많이 서운하시면 이따가 제 사진이라도 우리 두 친구가 내려오는 동안 우리 에이프릴 여러분들 지금 학생이신 분도 계시고 이미 뭐 졸업하신 분도 계실 텐데 학생 시절에 나는 어떤 친구였다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엔 끝에서부터 부탁드릴게요. 학생일 때 저는 네. 가수의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은 성격이었어가지고 남 앞에 나서는 거 잘 못하고 연습할 때도 보컬학원 가는 게 조금 부끄러워서 혼자 녹음기 들고 연습했던 기억이 있어요. 와, 근데 부끄부끄했던 모습이 상상이 안 갑니다. 지금 너무나 멋진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극복하신 거예요? 주변에서 친구들이 많이 응원을 해줬었어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고, 잘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네. 좀 용기 내서 보컬학원 연습실도 좀 많이 가보고 오디션도 많이 보고 해서 지금 데뷔를 하게 됐어요. 아, 멋지십니다. 쌍화물이 사람지 어떤 학생이었나요? 저는 친구들이랑 노는 걸 엄청 좋아하는 학생이었어요. 아, 노는 거를? 네, 학교할 때 친구들이랑 떡볶이도 먹고 네. 라면도 먹고 수업도 땡땡이 치고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친구들이랑 노는 걸 좋아하는 학생이었어요. 해맑은 친구셨고 자, 어떤 친구였을까요? 저는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되게 저도 조용하고 약간 내성적인 아이였던 것 같고 그래서 친구들이 약간 제가 노래를 할 줄 전혀 몰랐을 거예요. 아마 그냥 학교에서 조용히 그냥 공부만 하는 그런 학생이었을 거예요. 공부만 하셨다고 했는데 실례가 안 된다면 성적이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그냥 5등이요? 네. 반에서 그래도 좀 했어요. 네, 뭐 성적이 다는 아닙니다만 네. 공부 잘했다고 하셔서 여쭤봤고요. 우리 채경 양은 어떤 친구였을까요? 저는 진짜 평범했어요. 맨날 학교만 다니고 학원 다니고 이렇게 살다가 근데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았어요. 그래서 음악도 배워보고 미술도 배워보고 이것저것 해보다가 제 적성을 찾아서 그때부터는 진짜 오디션 같은 것도 제가 직접 접수해서 보고 매일 서울에 친구랑 손잡고 오디션으로 가는 거고 자, 동작 하나하나에 이렇게 환호해 주니까 우리 잠시 막간을 이용해서 손가락 하트 한번 날려주실까요? 아유, 그래요. 아, 좋습니다. 자,
이어서 저는 지금도 학생이지만 잠시만요. 뭐라고요? 고마워요. 생일이에요? 생일이요. 아, 진짜? 아, 정말? 네. 여러분 생일 축하노래 다 같이 불러드려야죠. 다 같이 갈게요. 자, 우리 생일 축하 노래 다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알았다면 좀 큰 걸 준비했을 텐데 약속하기나마 네, 오늘만큼은 자유를 누리시라고. 감사합니다. 네, 자유시간 초콜릿 하나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어떤 학생이었는지 또 말씀해주세요. 저는 지금도 학생이지만 더 어렸을 때는 지금보다 더 나서는 걸 좋아하고 좀 반에서 조금 약간 이렇게 까불까불하고 떠드는 아이로 소꿉했을 정도로 말도 많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나서는 걸로는 내가 원탑이다. 네. 이 정도로. 아, 지금도 너무 해맑은 표정. 그죠? 자, 우리 나은이는 또 어땠을까요? 친구들이랑 잘 놀고 평범하고 그냥 재밌게 학교 생활 했던 것 같아요. 되게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하는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아, 즐겁게 하셨다. 네.